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목사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1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로 계속 전화가 와서요. 이 프로그램 계속 볼 수 없냐라는 그런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새롭게 재정비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날 스타분은요. 활기찬 목소리로 아주 통통 튀는 매력으로 매일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방송인 박서연 씨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발레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작스럽게 방송 일을 하게 된 경우인데 제가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사실 방송국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뭐 알 길이 없어서 그냥 기도밖에 사실은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예, 좋은 매니저 붙여주시고 좋은 회사를 붙여주고 좋은 스태프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정말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순간순간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은 제가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방송국에 종사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난 체험이 많기 때문에 아 기도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예, 긍정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 박소현 1993년 SBS 출발 서울의 아침 리포터로 데뷔 매일은 사랑, 착한 여자 백일홍, 장미 울타리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토요일엔 떠나볼까, 호기심 천국, 세상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한 그녀는 현재 SBS 파워 FM 박소현의 러브게임의 DJ를 맡고 있다 통통 튀는 진행으로 방송을 종횡무진하며 희망 에너지를 전하는 박소현. 그녀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서 오세요.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박소현 씨를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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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윤 씨를 보면 시가 생각나네요. 무슨 시가 또 생각나요? 목이 길어 늘씬한 여인이요. 글쎄 뵙기에는 아주 가냘픈 모습에 네. 별로 고생이나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박세윤 씨의 어린 시절 궁금해요 궁금해. 글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질문을 네. 미리 좀 정해봤어요. 자, 박소연은 정말 예민하고 까칠하다 공주님처럼 이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어린 시절의 성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저의 이제 외모만 보시고 그냥 너는 방에서 이렇게 십자수만 할 것 같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발레가 굉장히 여성적인 면이 많이 무대에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단체로 그룹으로 레슨을 하기 때문에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할 때도 많은 이제 여성들, 언니, 동생 이렇게 막 다 섞여서 발레를 하고 굉장히 좀 새침하다기보다 좀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발레하러 가고 또 여름에는 또 수영 배우러 뭐 수영 배우고 겨울엔 또 뭐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주산학원 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바빴군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예, 활동적인 막 이런 거 저런 거에 호기심이 많았고 예. 그런 십자수는 별로 안 하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게 제 적성에 안 맞았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처음 한 취미 활동이라서 그게 적성에 안 맞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크면서 제가 뭐 이 롤러브레이드 같은 것도 막 초등학교 때 타고 뭐 발레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피아노 집에서 치는 게 적성에 안 맞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겉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외향적이시군요. 네. 그리고 주로 네. 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럼 여전히 요즘도 이렇게 활발하게 체육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도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토크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네, 저는 오히려 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럼 집사님 저희 나가죠 뭐. 운동을 하면서 네. 소연 씨는 어린 시절 어땠나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운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예.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요즘에는 수영도 하고요. 또 골프도 하고, 예, 하고 또 뭐 러닝 계속해서 조깅도 하고요. 뭐 얼마 전까지 스케이트도 계속 탔고. 날씬한 여자는 괜히 날씬한 게 아니에요. 글쎄요. 아주 활동량이 많으시네요. 네. 예쁜 여자들 더 갖고요. 넘어갑시다. 네. 자, 두 번째로 박소연은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내 취미는 발레. 글쎄요. 어렸을 때는 좀 환경이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는 뭐 부잣집 딸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병원에서 뭐 운동 같은 거 좀 시켜라 이래가지고 아, 뭐 여성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집 앞에 그 발레 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호기심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건데 그때도 뭐 부모님들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예 그렇게 그냥 학원에 예. 그래서 주산 학원도 다니고 발레 학원도 다니고 네네 여러 학원 하신 게 많네. 미술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주변에서 발레를 하니까 왜 몸도 예뻐지잖아요. 네. 다리도 길어지고 그런데다가 더 예뻐요. 목도 길고. 그래서 질투는 받지 않았나요? 초등학생 때는 뭐 취미로 다 발레를 했었으니까 뭐 그 시기나 질투 같은 게 별로 없었고 대인관계가 좋았는데요. 이제 전공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주인공 역은 하나고 하려는 사람은 많고 점수가 뭐 계속해서 1, 2, 3등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끼리만 하는 그 그룹에서 예, 시기와 질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동년배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쟁이 막 되다가 나중에는 동년배들은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이 선배들 예, 주인공 자리는 하나고 한 2, 3년에 주인공 한 명씩 나오니까 네. 그 선배들과의 또 막 이런 갈등이 생기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주인공을 많이 하셨나요? 발레를 잘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물도 좋잖아요. 다 갖췄어요. 오늘 오 집사님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오 집사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우리 엄마는 왜 발레도 안 가르치고 그냥 짧은 거를 더 짧게 만들어놨나. 근데 발레하면요. 좋아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다리를 다 위아래로 늘려주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자세도 항상 바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다 쓰거든요. 예, 뭐 발차기도 오른쪽 왼쪽 도는 것도 오른쪽 왼쪽 다 하기 때문에 두뇌 개발에도 엄청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세나 뭐 목
길어지고 뭐 다리 팔다리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운동을 뭐 요가 필라테스 헬스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지만 가장 좋은 운동이 발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꼬마들 초등학생들 있으면 전공을 안 하더라도 한 뭐 1, 2년을 발레를 이렇게 시키면 클래식 음악 듣고 하거든요. 네. 음악성도 좋아지고 아. 박자 예. 그리고 몸 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게 저기 주변에서 발레 가르친 아들을 보면요. 궁둥이가요. 한 뼘이 울려붙었어요. 다리도 얼마나 긴지 네. 저렇게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가 몸 전체에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콩쿨 나갈 때 팔이 짧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했어요. 아, 얘가 전공을 하면 참 좋은 몸인데 팔이 약간 짧았어요. 지금 제가 보통 사람보다 팔이 긴 편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후천적으로 발레가 바꿔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팔 같은 거 조금 길이가 짧거나 이런 사람 다리 같은 거 계속 늘려주고 초등학교 때 하면 성장기에. 정말 좋아지고 목도 어깨는 내리고 목은 스트레칭 해주고 이런 훈련을 매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후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뿐만 아니라 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것들이 네. 발레 동작에서 따오기 때문에 네. 발레를 하신 분들은 춤도 네. 잘 추더라고요. 발레가 기본이에요. 발레 하다가 전공 안 하면 체조, 스케이트, 뭐 이런 힙합 댄스 다 발레가 기본. 그러셨군요. 발레에서 다 나중에 이렇게 전공을 하는 거라서 예. 하시면 참 좋아요. 오늘은, 저는 정말 예. 빨래만 했어요. 그러세요? 오늘 여기는 우리 발레협회 홍보실장으로 계시는 박서윤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은 계속해서 네. 발레리나였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발레가. 예, 저의 적성에 맞았어요. 음악 듣고 몸으로 막 뭔가 표현하고 아, 그리고 발레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왕관도 쓰고 뭐 의상도 막 예쁘잖아요. 이제 그럼요. 그런 거. 입어보는 것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적성에 맞았는데 이제 발레가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그 묘한 매력이 있어서요. 매일 해야 되거든요 발레를. 근데 매일 하는데도 매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만 없으면 네.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공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부상 같은 그렇군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방송으로 짠! 하고 신데렐라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그 부상이 발목을 잡은 건가요?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그 시험 준비하다가 점프하는 동작이었는데요. 점프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 다리는 공중에 이제 올라와 있고 밑에 다리는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착지하는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약간 두둑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인대가 이렇게 늘어난. 네. 예. 근데 막 다리가 막 이만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부상이 계속 있었어도 그 정도로 큰 부상은 없었었는데 그 부상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시험은 볼 수 있었지만 졸업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발레단 생활을 하기가 무릎을 이제 학교 때보다 더 많이 프로에서는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레단이 원래 이제 3월에 계약이면은 제가 기말고사랑 대학교가 11월이면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1, 2, 3월은 연습생처럼 그냥 원래 계약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무릎을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제 방송 제의를 받게 된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리포터를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연예계 소식을 전해줄 리포터. 그다음에 스포츠 소식을 전해줄 리포터, 문화계 소식을 전해줄 리포터를 찾는다는 거였는데 이 연예계하고 스포츠 소식 전해줄 리포터 이력서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네. 그 당시에 슈퍼모델, 미스코리아 뭐 그렇죠. 이력서가 이렇게 많고 또
스포츠를 전해줄 리포터들도 체대 나와서 리포터를 원하는 분 서류가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학의 소식을 전해줄 리포터는 아무도, 왜냐면 사실 예체능을 전공해가지고 그동안 발레에다 투자한 그렇죠. 뭐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게 뭐 엄청나거든요. 근데 다른 예술도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리포터를 하겠다고 원서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 방송국께서는 국장님이 꼭 그 세 명의 리포터를 써라. 아. 근데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학의 소식을 전할 리포터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지원자는 없고 조건은 예체능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월달, 2월달 그럼 한 두 달만 해보면 어떨까. 시작도 처음에 아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두 달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또 방송사에서 원하면 일단 해봐야 되니까 한 두 달 정도 예, 해주시고 예, 그리고 뭐 이제 3월달쯤에는 발레단에 이제 뭐 복귀를 하던가. 이제 그동안 예. 치료가 다 되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그런 제의가 그러셨구나.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아, 뭐 내가 전공한 것도 있고 문학의 소식은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한 15년 동안 발레만 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몸을 쓰시고 살아셨구나. 몸으로만 하는 예, 걸 예, 했기 예. 때문에. 근데 아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생방송 리포터를 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말도 안 되는 시도였던 거예요. 예, 그분들은 저를 왜 섭외했으며 저도 또 거기 어떻게 오케이를 했을까? 처음에 딱 갔는데 뭐 빨간 불 들어오는 데를 보고 말을 하라는데 어디가 빨간 불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스튜디오에 앉아서 첫 방송은 그래서 잘하셨어요? 첫 방송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때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신앙생활한 지 30년 넘게 예, 하고 그러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네. 믿고 있었고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을 때는 그때는 체험이 없이 그냥 뭐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뭐 그냥 이렇게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발레하면서 막 부상 있고 또 발레는 실수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되죠. 생방송처럼 발레는 콩쿨이고 네. 시험이고 모든 게 다 생방송처럼 진행이 되는데 연습을 아무리 좋은 컨디션에 잘해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수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매번 시험과 콩쿨 때마다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었던 생각이 그러셨구나. 나요. 예, 굉장히 믿음이 그때도 좋았었어요. 그 상태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나서도 아 내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쭉 발레리나 길로 승승장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도 좌절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방송일을 가면서도 아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이 방송의 길이 잘 몰랐고 그래서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생방송 뭐 리포터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진짜 제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했다는 걸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굉장히 잘하시네요. 또 신인 치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유, 나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신데렐라였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구절절히 말하긴 어려웠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저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고백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네. 인도하심에 대한 네. 확신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경쟁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학교 생활이 발레가 뭐 진짜 주인공 자리는 하나고 그리고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었고 경쟁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제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막 기도 많이 했던 생각이 나고 또 부상 때문에
저는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동작을 하면 발목이 아픈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해보면 알잖아요. 네. 나는 아픈데. 그러니까 진짜 그때도 막 발목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이런 막 그래서 저는 그런 치유의 은사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손등에다가도 얹고 기도하고 뭐 이런 데다도 얹고 기도하고 막 예, 그래서 또 많이 나아서 그 진짜 신기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보신 분만 이제 아는 거죠. 제 이야기를 네. 공감을 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괜찮아져서 공연 나가고 뭐 이랬던 체험이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박소연 씨가 정말 방송에 방자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능력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훌륭하게 방송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박소연 씨는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정말 박소연 씨가 올려드리는 걸 네.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힘들었을 때 네. 내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과 임재를 네.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찬양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네, 뭐 찬양이 많지만 네. 예, 저도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많지만 그래도 이 찬양은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도 오래 불러도 늘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서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예, 그의 귀한 어린 양 예,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네.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쁜 양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큰 박수로 하나님께 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예쁘죠? 예, 물론 모습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급 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고백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보통 연예인들이요 방송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정말 예, 가수들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그런 자리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하나님께 찬양은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롭던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네.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목소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네. 마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어려운 부탁드렸었군요. 네, 정말 너무 노래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너무 예, 부담스러웠는데 찬양이니까 네. 네,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예. 네네. 그럼 방송 생활하신 지 그때 리포터로 시작해서 네. 그 이후에 드라마의 주연부터 뭐 지금 오래됐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드라마 데뷔하게 된 것도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게 제가 리포터를 한 두 달쯤 하고 있으니까요.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감독님이 누구셨냐면 지금 겨울연가 윤석호 감독님. 윤석호 감독님. 그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공 배우가 중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근데 그게 고소영 씨예요. 근데 예. 저는 그 당시 이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 드라마 여주인공이 하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중간에 또 나가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섭외해가지고 찍는구나. 전 그냥 그렇게 안 거예요. 네. 제가 방송 생활을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여배우가 중간에 뭐 하다가 나가서 남자 그래서 또 신인을? 신인을 한 번도 방송에 뭐 광고고 뭐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연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를 그냥 뽑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이고 제가 이미 갔을 때는 저는 대본이 그렇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아, 대본을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우리 책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처음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대본이.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네요.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건데 그때 뭐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읽어보는데 이미 그때 저를 캐스팅했던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은 너무 많은 여배우들을 미팅을 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이제는 아무나 되라 그러니까 거의 혼수 상태에서 저를 그냥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제가 이제 한 19년 전에 일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거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겪었지만도 드라마의 대본으로도 너무나 쓰기 어려운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를 어떻게 여자 주인공 이병헌 씨의 파트너로 한 번도 연기를 안 해본 애를 캐스팅할 수 있었을까. 야. 저도 무슨 배짱으로 아, 네, 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선뜻 거길 나갔을까. 정말 저는 그날 미팅을 하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에 촬영장 나오세요. 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는 고소영 씨 이후에 많은 배우들을 미팅을 다 한 상태에서 막 너무 지치고 막 그런 제작진들이 힘든 상태에서 제가 그냥 가니까 아 그냥 이미지만 맞으니까 그냥 캐스팅하자.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던 캐스팅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이제 신인이니까 저한테 막 맞춰서 촬영을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감독님과 작가와 이런 분들 파트너와 뭐 이병헌 씨나 뭐 김정란 씨 그런 분들이 저를 또 엄청 도와줬었어요. 예. 왜냐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막 했는데 결과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랬어요. 혜성같이 등장했다니까. 예. 반응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생긴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름 천상 여자. 네, 그래서 정말 연기력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법도 했는데 그때 정말 작가 선생님이나 연출자들이 연기력 논란이 없게끔 대사도 뭐 한 4주 만에 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컷으로 웃거나.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지 컷으로 뭐 슬로우로 이렇게 걸어서 얼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 쟤 도대체 누구냐. 근데, 아니, 쟤는 왜 말을 안 해. 신비주의가 됐네요,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연출자와 작가가 예, 그렇게 막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그리고 첫 대사는 막 한 4주 만에 한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목소리 들었다 막 이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쟤 말하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 선생님 대사를 한 줄 한 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별 논란 없이 그냥 정말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까 한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 없이 주신 네. 하나님인지 박소연 씨가 느끼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지 좀 듣고 싶네요. 하나님은 늘 이제 함께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좌절이 오거나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저도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일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고난과 좌절을 처음에 겪을 때는 아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초신자 때는 네. 그런데 결국은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쭉 하시다 보면 좌절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더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나중에 보면 아, 그 좌절의 시간,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내가 더 잘 됐고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보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연극영화과를 만약에 졸업을 했거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이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했을까? 너무너무 모르는 막 가시밭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항상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 예. 제가 원래 잘났으면은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내가 잘나서 된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항상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부족한 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보다 훨씬 더 저를 높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이나 좌절의 시간에 오더라도 그렇게 뭐 다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중에도 같이 계시니까. 나중에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갑자기 섣불리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제의가 오고 저도 뭐 이 드라마를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한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좌절되고 막 우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늘 믿고 나가면 항상 그 매일매일 그냥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어떨 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지만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바쁜 연예계 생활을 하시면서도 주일 성수는 꼭꼭 하신다고. 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일요일은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일주일 내내 막 스케줄을 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작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돼요. 그날 하루 다 쉬어야 체력도 보강이 되고 창의력도 생겨요. 네. 아, 뭐 상상력도 생겨요. 대본을 봤을 때 남과 좀 다르게 연기할 수 있고 똑같은 진행 대본을 봤을 때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꼭 필요한 직업인데요. 일요일 날 그냥 교회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쉬고 그래야 또 체력도 다시 재정비가 되고 체력은 월요일 날도 보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개는 일이 들어오면 그냥 교회 빨리 갔다 오고 일하고 월요일 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날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그냥 쉬어요. 진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사실 매일매일 보면 좋지만 매일매일 잘 못 보게 될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게 끝나고 그럼 와서 그냥 자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매일 보면 좋지만 못 볼 때는 몰아서 일요일 날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그냥 어차피 일주일 정도 밀린 거는 금방 볼 수 있어요. 말씀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일요일 날 몰아서 보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연예인들이 몸이 많이 망가져서 못하는 사람 많고요. 아파서. 왜냐면 너무 불규칙한 연예인 생활을 10년, 15년씩 하다 보면 몰아칠 때 막 일을 몰아치니까 체력이 소진돼서 못하는 분이 많고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연예인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 하고 본인이 이 방송계를 떠난 분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는 일요일날 그냥 무조건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영적으로도 충전이 되면서 지금도 저는 뭐 막 이렇게 막 지겨운 걸 막 생계를 위해서 방송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주일 성수를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오랜 연애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신인과 같이 아주 풋풋한 모습의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었군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주일날 쉬고. 기왕에 은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프로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뭐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 MC 하시죠. 라디오 DJ 하시죠. 많은데
그런 많은 연애 활동이나 연기 활동을 통해서 진짜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기 있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순간순간 뭐 너무너무 많았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10년이 넘었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도 제가 14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소연 씨가 하시면 뭐 누가 들어갈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요즘같이 급변하는 방송계 생활 중에 어떤 누가 봐도 이렇게 10년, 14년씩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임성훈 씨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베테랑 MC. 그렇죠. 그분도 야 이거는 그냥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자.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냐. 일주일에 4개씩 아이템이 방영되는데 네. 얼마나 있겠냐. 이거는 6개월 가면 이건 정말 잘 마무리하는 거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게 맞는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작은 땅에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 작은 땅에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랄만한 그런 신기하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매주 4개 아이템씩 진행이 되는데 14년을 올 수 있었나. 이거는 그거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네. 가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냥 재밌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네. 박서연 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있으셨군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떤 프로듀서는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그램을 취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14년 이후에 14년 이후에 그리고 시청률도 아직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세상에 이런 일이다. 기적이네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일도 그렇고 이렇게 십몇 년씩 할 수 있다는 거는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청률이 안 나오면 2, 3개월에 한 번씩 막 바뀌는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소연 씨가 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방송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박소연 씨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장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아우 나도 좀 쉬고 싶어. 외국도 다니고 싶고 매일 라디오를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해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있거든요. 라디오는 또 다 생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소연 씨가 잘 끌어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쉬운 일 하나님에 아닙니다. 대한,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잘 녹아든 진짜 적용이 잘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네. 저희가 오늘 보는 것 같아요. 그럼 14년 뭐 10년 넘게 뭐 드라마도 하시면서 아 나는 정말 이 순간 내가 비록 발레리나였다가 뭘 모르게 방송을 했지만 방송은 나의 천직이구나. 어떻게 나도 모르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주셨을까? 그런 순간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시던가요? 제가 뭐 골드미스 간다나 뭐 우리 결혼했어요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제가 실제 방송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많이 부족해요. 정신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이거를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이런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서 예, 제가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서 방송에는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 다 가려주시고 네, 완전한 저는 모습으로 정말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예, 근데 좋은 작가를 붙여주거나 좋은 연출자를 붙여주거나 또 정말 좋은 회사의 이 매니저를 붙여주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의 단점이 정말 커버가 되면서
장점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네. 막 또 막 항상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매일매일. 저는 진짜 기도를 안 하면 참 불안한 게, 예,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드라마도 하면은 대본을 이걸 다 언제 외우나. 진짜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대본을 받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어떻게 막 리허설 막 할 때까지도 막 NG 나고 막 맞춰볼 때도 뭐 난리예요. 그래서 대본. 같이 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이따 할 수 있겠니? 막 이럴 정도로 막 난리예요. 근데 불 이제 나중에 본 방송 이제 딱 녹화 들어가서 불 딱 들어오면 말도 안 되게 진짜 아, 감정 넣어가지고 막 대사를 막 NG 한 번 없이 쫙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너무 아까는 쇼였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라갖고 그 사람이 NG가 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 참 이상하다. 아까 그렇게 막 NG가 나고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그 전까지 막 리허설하고 이럴 때 막 제가 헤맨 걸 다 아시잖아요. 본방송 딱 들어가면 녹화 들어가면 생방 체질인가 봐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매번 녹화 때마다 매주 녹화 때마다 그런 걸 체험하니까 이럴 수가. 예,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는 내 삶 자체가 이게 기적이다 그러고 저를 이제 가까이서 아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네. 저를 오래 매일 봤던 보는 분들. 네. 혹은 오래 본 스태프들 저를 알잖아요. 야, 박소연이 진짜 방송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불가사의다. 어떻게 생방에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 또 불 들어오면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를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측근들과 스태프들은 알죠.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연애 생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는 왜 내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같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평탄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요.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 공기가 늘 우리 있어서 잘 모르듯이 정말 생활이 그냥 참 평탄했던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실해지면 그렇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쭉 편안하게 가다가 때로는 이제 어떤 막 파도에 부딪히고 막 좌절에 부딪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냥 생활에 계시지만 아 나는 잘 못 만나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더 행복한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인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파도나 좌절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면서 예, 믿음이 또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초인종 같은 거 우리를 깨워주시는 사인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네. 정말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을 만족하면서 자 오늘 방청객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소연 씨에게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배우자 기도 목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싶네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정말 뭐 멋진 신랑을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언제 만나냐가 문제인 건데 이제 항상 너무나 좋은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거는 그 저의 이제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이면 물론 좋겠지만.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면 전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 자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시부모님이면 본인의 신앙도 중요하고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시부모님들이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집안에 저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을 먼저 보시는군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이제까지는 그런 분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도 사실 부모님들은 굉장히 열렬한데 자녀들은 특히 이제 딸들은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또 막 열렬하게 뭐 철야 가고 새벽기도 가고 이런 분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예. 철야를 다니는 청년을 원하시는군요. 자, 그런 분 네. 만나시리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어떤 남다른 비전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방송 생활을 할 때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행자로서 활동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는데요. 뭐 그게 어떤 장르가 됐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더 좋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장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자리가 앉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네. 네.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네. 올려드릴게요. 저도 기쁜 어머.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네. 서판에 네. 자 이제 또 박소연 씨가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기도도 하고 뭐 옆에 늘 계시지만 입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도 뜻깊은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뜻이 깊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시간도 될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눈 감고 기도했는데 네. 이제는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상 편지를 쓴다라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예, 도움을 그래도 주면서 예, 방송 생활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앞으로도 저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양이 될 수 있게 아버지 꼭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소연 씨 얼굴이 어머, 들어간 액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근데 정말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집에 걸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박세현 씨 브라보 유얼 라이프입니다. 예.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크게 올리는 그런 네. 주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발레리나에서 방송인으로 지경을 넓히신 박소연 씨와 오늘 또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박소연 씨와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분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감, 동행하는 삶이 흡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얼굴을 보면 제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긍정의 힘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메시지를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럼요. 기도뿐이에요. 저도, 네. 저도 늘 예,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기도뿐 아니라 축복송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당신의 마음에 의리해
사랑.